전술 타는 거 진짜 멋있어. 외줄 잘 타서 장가 잘 간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친다. 내가 지쳐. 와 이제 좀 진짜 가사가 딱이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네, 요즘에 너무 행복한 네, 한영 씨의 남편 가수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준호고. 아, 부끄러워. 강철. 네, 강철 무대를 보고 우리 남편한테 홀딱 반한 박군 씨의 아내 한영입니다. 이거 맞잖아. 군통령이잖아, 군통령. 어, 누구? 간다. 수고했어. 아, 우리 저 박군 씨 이제 퇴근하네. 재빠르게 집에 안 들어가지? 왜 집으로 안 들어가지? 왜 집에 느릿느릿하네? 내 삐삐 번호. 아, 뭘 보고 뭘 있어? 보는 거야? 저기 서서 뭘 보는 거야? 봐봐. 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구두가 없어졌다고요. 딴 건 다 했는데. 하... 이래서 머리가 문제 좀. 우와, 집에 안 들어가 안다고?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병원에 도와준 거 고마워서? 어?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는데. 저 배. 오빠 혹시 전 부인 때문에 그래? 난 그 사람은 달라. 이거 너랑 결혼해? 어허. 어머 어머 어머. 오지 마라. 왜요? 그렇지. 아유, 정말. 안 가면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불안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맞아, 맞아. 발을 안 떨어지고. 와 진짜 속닥했다. 내가 저기 집에. 어? 어머. 야, 저기서도 문을 안 들어가. 와. 와. 와, 아까 이제 거 돌리고 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눈치가. 그러니까 살이 찔래 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라. 오라. 오월이 누구야? 오라. 와, 아빠 바람이. 이게 좀 좋다. 실을 안 했어, 실. 올라가서 놀아줘. 치, 차차차. 치, 차차차. 치. 너무 어울리는 방금 들어. 그래, 아내한테 언제 인사하고. 치, 차차차. 하! 하! 엄마하고 놀았어? 밥 먹었지? 밥 먹었어? 나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밥 먹었어 얘? 좀 전에 먹었는데 이거 봐봐봐. 편식해 또. 아우 그러니까 우리 한영이가 청소를 엄청 아유 깔끔하네 집이. 진짜 깔끔하다. 아우 깔끔하네 진짜. 옷이 저렇게 옷이 몇 벌이야? 나보다 많아 옷이. 어머 어머. 애기 너무 귀엽다. 애기다. 봐라. 어머나.
어허. 이제 서로는 안 보네. 서로를 좀 쳐다보면. 오 멋있네. 오구 멋있네. 야, 근데 아내한테 등지고 있다. 그러게. 씻어야지. 씻어야지. 듣지도 않네. 아, 나. 치치치치치. 차차차차. 화! 화! 와, 밖에 춥던데. 빨리 씻어! 밖에 춥던데.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봐. 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진짜 말 안 듣는다. 이제 씻어. 아, 정말. 뭐 하는 거지? 아. 오. 저거 왜 있는 거야, 저거? 됐지. 이렇게 하면 되지. 독가위만 딱 하면 되지. 알았어, 가만히 있어. 봐봐. 아빠 지금 그쪽 있잖아. 이렇게 하면. 그치. 이렇게 딱 하면 되지. 뭐 하는 거야, 저거? 여기서 딱 하면. 어이, 좋아. 이렇게 하면 딱 세트 같잖아. 뭐 하는 거 같아? 어이, 좋아. 이렇게 하면 딱 세트 같잖아. 어, 쓱. 아, 표정 안 좋아. 이제 지인분들이 막 문자 같은 걸 해줘요. 아, 너 누구랑 같이 있는데 아, 인사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네 너무 팬인데 인사 한 번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아~ 먼저 문자가 와요. 한번 가능하겠냐 이러면 이제 알겠어. 나중에 저녁에 전화할게 해놓고 집에 와서 이제 그걸 딱 하는 거죠. 아, 옷 입고? 집에서 먼저 굉장히 우렁차게 예, 벗고 힘들어! 막 이러면 저쪽에서 와! 이러고 막 이거를 거의 매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 와, 대단하다. 아, 이제 빛이 좀, 아, 빛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여유가 있던 것 같다. 그래, 우가. 어머니는? 아, 어머니 옆에 계신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가 진짜 팬이시구나.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떡해.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네. 아유. 아, 한잔 하고 계시네 아버님. 택배를 좀 보내주세요. 택배를 좀 보내주세요. 아, 다음에 놀러 가도록. 야, 우리 한영 씨 계속 뭐. 청소기 돌리고 돌돌이 하고. 야, 대박이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아유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깍지도 이쁜 깍지 얻으라 해놨고. 맞습니다. 네 아버님 우리. 네 아버님 우리 딸내미. 아으. 야. 안 온답니다. 부끄럽다고. 어떡해. 이제. 또 딴 데 또 해요? 한 번 더? 이모야. 어. 자나. 이모님. 아니. 뭘 아니 뭘 아니고 뭘 다 꺼져 있고 막. 언제 밥 먹었어? 이모야 그 빨간 네모. 야 이모야 그 빨간 네모. 어?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버님 2023년도에 한 잔에 한 잔에 한 시간 동안.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 한영 씨 진짜. 어떡해. 야, 저건 진짜 좀. 이제 씻어. 이제 씻어. 어워라. 또 어워라. 어워라. 아빠랑 널. 그냥 말을 이번엔 진짜 빨리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아니다. 반지 참았거든요 누나가.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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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나. 어머, 오늘따라 왜 이래 나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지? 아니, 내 옷을 벗고 누워서 놀면 되잖아. 아, 잠깐만 봐봐, 기다려 봐봐. 지금 안아달라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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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씻고 와서 누워서 해도 되지. 아, 금방 씻을게. 앉아, 어. 박군, 야,
한영 씨는 계속 쓸고 닦는구나. 아까 그 장면 아니에요? 내가 씻고 청소할게. 아니 다 했는데 뭘. 아까 하루 종일 청소하고 다 했다만. 아. 5월이야. 오, 뭐야 저거 언제야? 외줄 타는 거 진짜 멋있어. 외줄 잘 타서 장가 잘 간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친다, 내가 지쳐. 와, 이제 좀 진짜 가사가 딱이다. 정말 말 원이와 죽겠네. 아, 정말 가사가 어떻게 찰떡이죠? 막 진짜 몇 번 말을 해도 어 알았어 하고 좀 이따 안 해요. 이거 하라고 했잖아. 어 좀 이따 할 거야. 좀 이따 할 거야. 이게 계속 되면. 어, 약간 부글부글부글 막 이렇게 올라올 그래. 때가 있죠. 좀 이따 하긴 하잖아, 근데. 그게 내가 한 몇 번을 말해야 그치. 하니까요. 아. 어머! 야, 너 씻어야 되는데 왜 반바지를? 어떻게 된 거야? 아 내복을 입고 이거를 세탁기에 바로 넣어야죠. 아니면 저기 빨래통에다가. 니나 아빠는 언제쯤 씻을 수 있을까? 왜 들어오면 안 씻는 거냐? 아이고! 아 저 씻지도 않고 저 발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아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메이크업 너무 재활용이다 진짜. 어 무서워 화났어. 어 무서워. 으, 차가. 하지 마, 진짜로. 아, 이러지 말자. 오, 아, 음악 틀고. 아, 신곡인데, 아내가. 와, 너무 좋다. 언제적인...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에이펙, 에이펙. 와. 그거 계속 저범이신가? 어? 어. 좀 옅어져. 약간 뭐 맛있는 거, 야식을 좀 드셨나? 진짜 와이프 결혼하고 드셨나요? 너무 밥을 잘 차려주니까 진짜 맛있고 이런 계속 먹다 보니까. 박원! 아빠, 아빠. 박원, 우원이 자! 아빠 못 본다. 잔다고. 아, 자? 뭐 하는 거야, 저거? 어. 어? 같은 거야? 아, 우리? 자나? 어, 우원이 자. 야, 왜 거기 자노? 여기 좋으면 안 돼. 벌은 나빠져. 같이 와서 잤어. 아저씨, 지금 자러 가야죠. 여기 자면 안 돼요. 여기는 엄마 자는데요. 저기 일어나세요. 오, 자기 저게 편한 거 봐. 그 자면 안 돼요. 엄마 못 자. 엄마 지금 새벽에 가야 돼. 일로 와. 나 나갔어 할게. 어? 나갔어 할게. 왔네? 응. 왜? 어, 여기서 자야지. 아니야, 이 뭐 몇 시에 일어난다고? 3시? 그날 새벽 3시에 기상해야 돼가지고. 아이고. 몇 시간 안 남았어. 지금 3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나 같이 자도 돼. 얼른 자. 밖에 잔다고? 아니 자기 자고 나면 나 그때 내가 일어나서 들어와서 자던 것 같아. 그래. 몇 시간 못 자니까 빨리 자. 어떡해. 잘 자. 어우 정말. 아빠랑 자자. 아 예뻐.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자더라도 좀 푹 자고 나가라고 일부러 제가 밖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지, 살 맞대고 자고 싶은데 저는 예, 저는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아, 좀 예민하다고 아, 좀 무거워 막 이러는데 5월이는 딱 붙이고 자고 아. 자니까 그게 또 좋아서 쇼파에서 잘 때도 있죠. 와이프가 아유 참 우리 한영이 정말 어... 어머나 저러고 이불도 덮으지 마. 제가 막 자다 보면은 막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고 해서 막 이불을 막 차고 그래요. 맞아, 지금도 그래. 새벽에 자면서도 한 진짜 많으면은 새벽에 잘 때 한 5번 정도? 계속 이불 제가 차니까 이불을 계속 덮어줘요. 원래 자다가 피곤하면은 그런 거 없이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챙겨주고 그때 진짜 아, 이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도 들고 너무 고맙고 막 따뜻해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잘 챙겨주는 게. 이불 잘 덮어줘서요? 어, 그렇게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럴 수 있지. 아유. 따뜻하다, 아유. 따뜻해. 어, 그러게. 야. 와. 그 군인 정신이 있나 봐. 가라 이거? 어머. 다시? 다시 설마 뭐요? 다시? 하지 마 진짜로. 아 진짜? 오. 아. 근데 저거는. 아 그래 운동할 때는 한 번 더 입어줘야 돼. 응. 저 정도는 난 이해. 이야, 영하 17도. 영하 17도에. 이야. 아, 잘 뛴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루틴을.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좀 운동을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그 운동하는 시간도 주어진 시간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운동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런지를 하면서 하체 운동을 따로 하고. 어? 아 저렇게 와? 와 귀가도 저걸로? 아 3번 1호초. 와 야야. 멋있다 멋있다. 런지로 저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저거 진짜 힘든데. 야 저거 너무 어려운 건데. 아, 우리 계단으로. 아, 계단. 엘리베이터 타면은 뭐 시간도 아깝고 어차피 또 전기세도 아깝고 하는 김에 그냥 올라오는 김에 그냥 뛰어서 올라오면 그것도 또 하체 운동 되거든요. 그럼 이제 유산소 운동도 되고. 어 뭐야? 아.
어머머머머. 와라. 아. 일로 와. 아, 아파서 울 것 같아. 와라. 똑같은 루틴이다. 집에 오면 저 루틴이야. 누워서. 일단 놔두고. 어? 어허.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일러에? 샤워 안 한다고? 야, 맞아, 샤워를 하는 걸? 손 씻고, 손 씻고. 좀 발전했어, 그래도. 박건주 또 요리 잘하잖아요. 혼자 살아가지고. 아, 그래. 달래? 뭐 하시는 거지? 뭔데? 어? 뭐 하는 거지? 와이프로 어떤 걸 해줄까 고민하다가 근데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끝나고 와서 밥 먹기가 조금 부대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봄나물이 들어간 그리고 소고기로 이제 감칠맛을 낸 누룽지 이제 그 탕을 만들어준 거죠. 야.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에 알바했던 경험이 한 5년 정도 있었고 꽤나무로 본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제 음식을 해서 제가 한 걸로 이제 가게 직원들이 같이 먹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요리에 좀 진심이고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중식도 정말 잘 만들지만 다른 종류의 요리들도 우와! 우와 육개장 잘한다! 냉면? 냉면을 한다고? 와 파스타도? 와 대박! 기름 부르는 것만 봐도 요리 잘하네. 아 이거 이렇게 튀기는 거야? 한번 튀겨주는 거야. 안 튀기고 하면 저기 누룽지가 빳빳해가지고 열릴 가해도 딱딱하구나. 네, 딱딱해서 못 먹어요. 아 이거만두 맛있네. 바싹 튀겼네 아주. 와 중식도. 중식도 와, 와 중식도 오 이 고수들이 쓰는 건데 와 대박 봐도 잘해 아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잘한다. 와, 진짜 칼질이 많아 딱 꺼내야지 아 잘하네 아 워기 있어 워기 있어 야 근데 프로페셔널해 보인다 야 와. 와, 워그로. 그렇지, 간장하고. 어, 잘하네, 이 사람. 와. 우와. 봄나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바꾸니. 달래를. 뭐 하는 거야? 달래. 와, 저렇게 저 그냥 눈대주면 척척 계량해서. 아니, 손이 아무죠. 꽃있네. 아. 어머. 야, 향기 맛있겠다. 향기 너무 좋겠다. 응? 그냥 갑자기 바나나? 디저트까지? 뭐 하는 거지? 오. 뭐 하는 거지? 뭐 만들지? 저거 오징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뭔데? 뭐야? 오징어 모양 만드는 거죠? 뭐지? 저게 뭔데?
꼬징어잖아.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머리가 있고 눈이 있는 것 같은데? 제비 맞잖아. 제비예요? 새, 새?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가 봐. 나 돌고래 봤어요. 아. 있어. 왜? 뭐 하고 있어? 뭐하라 엄마 왔네. 딸기 뭐 하고 있어? 어, 아침 밥 했어? 밥 하고 있지. 아이고 고생.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 어, 일로 오지 마. 냄새 맡겨. 그래. 일단 씻고 올게 나도. 그렇지. 가자 우리. 가자.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이거 뭐야? 아,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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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네. 어머, 야. 웬일이야? 뭐야? 사료예요? 사료, 아니, 사료를 눈으로, 눈으로. 저거 어, 뭐야? 곰 찐다. 찐다. 오, 센스 있다. 와. 자, 밥 먹어. 짠. 짠.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눈은 뭐야? 그 없어서 오리 사료. 야, 근데 엄청 잘 만들었네. 안에 다 팠어. 짠. 짠. 이건 뭐야? 공진단이야? 공진단이야? 장난 아닌데? 와. 사진 찍어 또 올려야겠다. 인별그램에 올리면 엄청 막 부러워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 어우. 저거 뭐야? 어우, 야, 어우, 이거 뭐야? 저거 또 했던 거야? 야, 아, 야, 야. 이전에도 이벤트가 아, 있었네요. 야, 장난 아니다. 어때? 너무 맛있는데? 근데 누룽지 튀겼는데도 느끼하지가 않네. 저 기름 좋은 기름이야. 달리는 좀 중식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약간 중식이지. 근데 조금 퓨전이긴 해. 원래 그게 한식인가? 해물로 하는 건데 해물이 없어서 그냥 소고기 있던 걸로 했거든. 맛있겠다. 달래 어때, 달래? 진짜 맛있다. 자기 달래 먹고 싶다 했잖아. 이것도 맛있네. 아, 근데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와. 근데 다음부터 아침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응? 힘들잖아. 그냥 간단히 차려줘도 돼. 고마워요. 내가 새벽에 나가고 일하는 게. 그래. 근데 여보. 근데 여보. 어? 잠깐만, 잠깐만. 불안하다, 불안하다. 음식을 할 땐 너무 고마운데 조금 치우면서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럼 나중에 덜 힘들지 않을까 치울 때? 아.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자기가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 방송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면 방송 끝나고 통상 1시간 반 정도 뒤에 도착하잖아. 그치. 그거를 맞춰서 이 요리를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데 나는 그냥 조금 아쉬운 게 바로바로 치우면서 요리가 끓고 있을 때 치우거나 하면 이렇게 안 쌓아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알았어.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달라 이거지. 그리고 너무 고마워 여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보 그리고 나는 여보 그리고 나는 오월이한테는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거 괜찮거든? 근데 이제 아가씨 막 이렇게 아랫사람 이런 말 있잖아. 그런 표현을 요즘에 쓰면 안 돼. 오. 저기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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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나 나를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면 대꾸도 안 하고. 아가씨 막 이렇게 아랫사람 이런 말 있잖아. 그런 표현을 요즘에 쓰면 안 돼.
왜냐면 뭐 5월한테야 장난치는 거니까 그냥 5월이니까 괜찮은데 밑에 사람이랑 같은 말이면 같은 뜻인가? 밑에 그, 사람 그러니까 밑에 사람. 아래 이런 표현을 요즘에 쓰지 않지 쓰면 안 되지 아무 의도가 없어요 근데 본인 이제 군 시절 썼던 단어 혹은 지금은 쓰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은 안 돼, 이 말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초심 잃지 말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해야 된다고 그리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차피 많이 해봤자 얻는 거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 짧게 하고 짧게 남편이 또 나 청소하면 되지? 그러지 그 내가 여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치울 테니까 자기가 부직포하고 청소기하고 스팀해 오늘 스팀해야 돼 알았어 알았지? 강아지 때문에 스팀해야 돼 하고 있어 스팀을 야 스팀을 저기 저 매일 하기 쉽지 않은데 와 아침부터 뭘 이렇게 막 벌려놓으셨대 우리 저 한영 씨 또 설거지를 야 깔끔하다 깨끗해 깨끗해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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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닦아줘야지 수세미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바꿔요 너무 잘한다 그래 그래 진짜 그럼 쉽지 않은데 와 바닥? 아니 조기만 하네 뭐야 다 한 거야? 굳이 꺼내와서 저기다 놔두는 거지? 뭐지? 내 신랑은 조금 꺼내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다 보이는 곳에. 약간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싫고 저는 근데 그게 너무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싫고 아니 근데 이게 벌려놓고 하는 거는 특전사 전술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전사 전술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군장을 메고 3 위로 올라가면 힘드니까 비무장에 도망가다가 그 산 꼭대기 옆에 있는 군장을 들고 도망가야지 덜 힘들거든요 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들도 바로 앞에까지 안 가는 길목에다가 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청소하다가 보이면 바로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들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전술적인 겁니다 진짜 아, 나는 쓰레기 봉지가 군장인지 몰랐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보 여기다 놓으면 냄새나지 봐봐 한 마디 들 줄 알았어 어차피... 이걸 저기다 빼놔야지 아니, 어차피 자기 지금 청소하고 아니 그래도 빼놔야지 아니, 자기 어차피 하고 뭐 또 쓰레기 더 나올 거 있잖아 나와도 여보 나는 그게 밖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를 현관 냅두면 또 그럼 버리러 저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괜찮아 냄새 나는 거보단 그게 나은 거 같아 여기 이렇게 펼쳐놓으면 그렇게 안 나는데? 어? 냄새 그렇게 안 나는데? 아 근데 쓰레기통 봉투니까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그때는 이제 뚜껑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지만 이렇게 펼쳐놓으면 냄새가 나지 아니 가는 길에 이걸 다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하면 에너지 소모인데 박군이 착한 거야 근데 이제 저 부분을 몇 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왜? 근데 이거 아직 안 쓴 건가? 다 썼지. 그럼 갖다 넣어놔야지. 아 이거 어차피 이쪽에서 마무리 됐으니까 어차피 저 가는 길에 눌렀지. 아 그 갖다 놓고 와. 계속 이거. 아니 그 이 뭐 다섯 발자국밖에 더 돼? 아 이거 하나면 청소를 빨리 못 한다니까. 아 나 진짜 다섯 발자국 왔다 갔다 한다고 청소를 못 할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청소 스타일도 아예 안 맞구나. 진짜 디테일하게 한다고. 야, 저런 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와. 호텔 같아, 호텔. 와. 뭐야. 아니, 대청소 날이에요. 원래 저 정도로 하는 거예요, 매번. 네. 매번. 둘 다 쉬거나 뭐 할 때는. 늘 저렇게 와. 좀 관리를 하는구나. 어디 봐봐. 에이, 뭐예요? 어머. 팬트리 완전 깔끔하네. 와. 마트 진열된 줄 알았어. 와. 와. 그러니까 원래 좀 흐트러진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좀 정리정돈 약간 강박증처럼. 그래서 제가 거의 장군님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보다도 각이 더 살아있어요. 저는 저도 진짜 군대에서 거의 FM이어가지고. 동기들이 막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어요. 준우야 제발 좀 적당히 해주면 안 되냐고. 와이프는 진짜 저보다도 더 예뻐요. 정리 영리 해놓은 게 야 이거는 거의 네모 사연 수준이다. 아, 더한 사람을 만났네 더한 아. 사람을. 예. 야 매장이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